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재밌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경제 관련 이야기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에코프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쓱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직까지 장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시간 기준 3시 내외인데,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니까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어떤가? 매출은 2조 105억, 영업이익은 1073억으로 컨센 대비 매출은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은 소폭 쇼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쇼크도 그렇고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합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떤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잘 나왔고, 다만 컨센보다는 매출은 조금 더 좋았고 영업이익은 살짝 하락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야,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적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빠질 거다, 뉴스에 팔아라 모르냐 라고 말한 바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비웃듯 에코프로는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에코프로 100만원 설 진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긴축이 사실상 종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또 동결을 결정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왼쪽에 보다시피 계속 영차영차 올라오다가 3.5로 동결이 되었고, 미국은 지금 5%니까 1.5%의 차이가 유지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 차이는 22년 만에 최고치라서 걱정이 나오긴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지는 꽤나 되었고, 그 와중에 외국인은 또 매수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큰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와중에 아직까지 1.5%나 차이 나는데 멈춘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 불안한 경기 상황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이스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근거는 바로 GDP가 될수 있겠죠. GDP는 현재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될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미지수라서 걱정이 좀 많으며, 그리고 해외에서 SVB 사태 등 해외 금융 불안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나올 거다, 올해 안에 한번 내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한국은행 총재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못을 또 박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신경 쓰이는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증시가 크게 하락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미국과 중국이 투닥투닥하고 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대만 본섬에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담았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효과가 있나 싶지만, 여튼 영상으로는 중국이 압승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유튜브 중에서 국뽕튜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영상 보면은 가끔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를 전부 다 정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도 가만히가 아닙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속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바로 반발을 했겠죠. 다만 이 와중에 미국 해군은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따른 자국 권한을 초과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제한하려 든다면은 미국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보면은 물론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하다가 끝날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진 돈에 조금 빼서 희토류랑 방산주를 사야 되나, 요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2700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4월은 증시가 좋을 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직도 제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때 잘 투자해서 우리가 또 왕창 벌어봐야겠죠. 저 코스피가 2500에 안착하고 오늘 벌써 2550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관적인 전망 하나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와중에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매번 차트를 봤다시피 2500 라인, 여기는 최근 10개월간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낙관적인 생각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 있고, 이때 절대로 야 이제 하락할 거야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때는 인버스나 곱버스,
특히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증시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혹시나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때 인버스를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2차전지에 많이 몰렸던 수급 있죠. 그래서 여기서 2차전지가 멈춘다는 게 아니라 2차전지는 죽지 않는다. 실적 보니까 이건 죽을 것 같지 않다. 다만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애들이 살짝 쉬어감이 나올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반도체 바이오, 이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대형주, 여기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들이 또 이걸 보니까 야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 삼성 SDI 그런 애들 차트 보니까 야 에코프로 친구들 보고 이거 보니까 진짜 선녀다, 이거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들도 2차전지를 사고 싶은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버린 2차전지 코스닥 기업들, 그 기업들이 좀 부담된다면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대형주, 요 친구들에게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마침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LG엔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오늘 8%나 급등하는 등 대형주에 갑자기 수급이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가진다면 또 우리가 원하는 수익만큼 거둘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하반기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증권은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2019년 하반기처럼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참고로 29년 하반기는 이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쭉 하락했지만 그 흐름을 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이 이 상승 초입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죠. 그래서 업황이 바닥 형성을 향한 변곡점은 지났다, 이렇게 말했으며, 또한 업황과 주가가 19년과 매우 유사하다며 지금 나오는 주가 흐름도 그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19년에 확인된 출하량 증가가 올해 2분기에 나와줄지, 출하량 증가가 나올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짜로 삼성전자 8만 전자까지는 가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공부하다 보면 뭔가 답안지가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 사야지 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고, 저 길이 또 이제 거기에 거의 한 80% 그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다 보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지켜보면서 실제로 반도체가 호황 될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반도체가 쭉쭉 끌어가는 그런 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소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목이 운동. 아니 길이, 근목이 운동이 어때서 그래?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모더니 세계 금협회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동안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은 총 1136톤이라고 하는데, 이는 1967년 이후 5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매입 금액으로만 보면은 700억 달러나 된다고 하며 매입 규모도 직전 연도 대비 2배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데,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무려 5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면 러시아 중앙은행도 1년간 1000만 온스가량 매입을 했고, 중국도 2000톤을 보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싱가포르도 1월에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금을 매입했고, 그래서 전세계가 금을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니 길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그런데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년째 104톤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은행은 왜 그런데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10년 전에 한국은행 열심히 금을 산 바 있었는데 금값이 쭉 떨어지며 투자 실패 후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일단은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아 금을 지금 많이 모고 있고 금값이 오르게 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아 각국은행이 이렇게 금을 모은 이유가 뭘까, 결국은 경기 침체 온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내 한 번쯤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가 이제 2600을 넘어 2700 근처에 갈 때 뉴스에서 이제 뭐 2800 가니 3000 회복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닐까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또 시간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은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뭔가 뒤통수가 시리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항공 우주를 사고 있는 외국인. 최근 열흘 넘게 외국인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순매수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무려 1600억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빠르게 매수하고 있는데 1300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항공우주에 나름 진심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항공우주 분야는 제2의 2차 전지라고 불릴 만큼 기대가 큰데 특히 오는 3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대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주항공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랑 진짜 마찬가지죠. 2040년까지 이 시장은 1조 1000억 달러로 커져 20년 대비 2배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계속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니치 향수라는 게 유행한다는 소식입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나야.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만의 특색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 업계도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말고 나만 쓰는 거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향수를 의미하는 니치 향수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형 향수가 아니라 뭔가 좀 희귀한 향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대면 모임이 증가하면서 향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니치 향수 매출이 4월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길이 또 이제 집어 뭐 향수가 몇개 있긴 한데 거의 다 예전에 사놓은 거고 요즘은 잘안 뿌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마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너무 과하게 꾸몄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뿌리고 있진 않지만 그런데 또 향수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니치 향수라는 게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얼마 전에 이러한 공시가 떴죠. 앗! SK이노를 사면은 SK온을 준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던 SK이노 살짝 조정받더니 쭉쭉쭉 올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한투자는 목표 주가를 24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최근 들어 2차전지가 핫한데 SK이노도 배터리 사업 가치가 당연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IRA 혜택을 실적에 반영하면은 올해 3분기 부터는 배터리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SK이노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우리가 또 아까 봤다시피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자금이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로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봤었죠. 이 SK이노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고유가 시대까지 온다면은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넥센타이어. 한국투자증권은 넥센타이어가 올해 수익성 상승 속에 이익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넥센타이어는 가격 인상을 하고 있지 않은데 2분기 중 인상이 나오면 호재라고 하고요. 참고로 내년 예상포가 5밖에 안 되는 넥센타이어 추가 상승 기대감이 더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날 잊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아 네이버 그런 기업도 있었지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몇몇 기업분들은 정말 내 계좌 한편에 담겨있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의 목표주가 27만원을 제시하고 광고 커머스 성장 둔화가 경기 침체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반도체랑 마찬가지다 반등 시점에 주목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 변곡점은 2분기라고 하는데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겠죠. 이제 금리가 멈추는 거 아마도 기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금리 상향 피해주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친구들이 금리 인상이 끝나면 어떤 흐름을 탈지 우리가 쉽게 또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꼭 한번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그런 친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왜 이래? 자, 비트코인이 4천만을 향해서 영차영차 가고 있습니다.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명확한 이유는 없는데 아마도 글로벌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러한 전망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쭉쭉쭉 올라서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전부 다 회복하는 흐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높아지는 국민 부담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총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국민부담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국민의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높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29.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름 괜찮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2000년부터 2021년까지 9%나 상승을 한 걸 봤을 때 꽤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승은 계속 이어지 것이다.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국민부담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OECD 회원국 평균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70년 기준 국민연금으로만 소득의 21%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국민부담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지금 당장 이 저출산을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뭐 칼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걸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재출마 계획. 내년이면 돌아오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가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N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해 출마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주요 예비선거 출마자도 없고 바이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라서 당연 시대는 분위기라고 한데요. 오히려 공식 분위기를 뭐 따로 해야 되니 뭐 당연히 바이든이지,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의문이 나오는 것조차도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바이든이 또다시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친환경 이쪽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겠죠.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기업을 공부할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냉방비 폭탄.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폭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원자재 위기 등으로 한전은 32조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에너지 공급에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은 물가를 또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장 내년에 한국은 총선이 있죠.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확인 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상황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아, 옛날이요. 자,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 수가 코로나가 끝나자 3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만 이런 게 아니겠죠.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상위 트래픽 5개 전부 다 이용자 수가 하락한 걸 봤을 때 빅테크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등부터 5등은 구글, 카카오, 네이버, 메타, 넷플릭스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이 전부 다 사용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애플. 아, 옛날이요. 자, 애플의 컴퓨터인 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애플이 많이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애플은 40%나 급감했지만 전체를 보자면 29%가 줄어서 야, 애플만 좀 많이 특별하게 많이 빠졌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2%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